제세안민. 출전, 18사략. 한자풀이, 제, 건널, 건질, 다스릴 제. 세, 대세. 안, 편안할 안. 민, 백성민. 해석,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 의미, 국가를 잘 다스려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함. 고사, 당 태종 이세민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로서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여 부역을 가볍게 하는 일이었다. 정관 연간의 초기 관중 관동 지방은 3년 동안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자식을 파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백성들의 생활을 이해한 태종은 자연재해로 인한 백성들의 불안이 곧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고 판단하여 국고에 보관 중인 식량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조서를 내렸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일부 지방에서는 이재민, 가가호호의 기근이 지난 후에도 식량이 남을 수 있도록 충분히 배급했다는 것이다. 또 태종은 황실 금고의 금은보화를 이재민들이 판 자식을 돌려받는 비용에 충당하고 그 자식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어 한 집안이 단란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 밖에도 새로운 부역 제도로서 조용조 법을 시행하였다. 조는 구분전에 과세하는 세금이고 용은 사람에 대하여 과하는 노역 의무이며 조는 집에 관한 현물세이다. 물론 이러한 새 법령이 농민을 봉건 왕조의 착취나 억압으로부터 완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었지만 수양제에 극심했던 착취나 억압에 비하면 훨씬 부담이 가벼운 것이었다. 수나라 말기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다가 정관 연간에 다시고 향으로 돌아온 사실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정관 3년 호부의 보고에 의하면 근자에 이르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변경지대에서 돌아온 자와 새로 귀순해 온 자의 수가 120만 명에 이르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